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권리 분석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시세조사 같은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현장 조사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던가, 명도할 때 누군가를 내보낼 때 힘든 경우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아서 아예 경매 공부에 첫 단추를 끼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뜻을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처음 듣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나는 부동산 경매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경매 공부를 포기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경매 용어들을 잘 들어두시면 나중에 본격적인 경매 공부를 하실 때 이해가 더 빨리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잘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배울 단어는 매각입니다. 예전에 낙찰 혹은 경락이라고 많이 불렸었는데 법원 경매장에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하나 진행이 됐으면 이 오피스텔을 갖고 싶어 하는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명이 다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쓰는 한 명만 낙찰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을 매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각이라는 것은 1등한 물건 매수자 있죠? 이 매수자가 되는 거. 아니면 이게 경쟁 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걸 말하죠. 우선 부동산 경매를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이렇게 첫 매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배울 단어는 유찰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입찰하는 날짜에 아무도 입찰을 안한 거예요. 뭐안 좋은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세보다 너무 비싸서 그럴 수도 있죠. 이때 아무도 안 들어오면 한번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유찰이라고 해요. 보통 법원 경매에서는 한달 정도 후에 다시 나오는데 감정평가액이 100%였으면 20%나 아니면 30%를 저감시켜서 한달 후에 나와요. 더 저렴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달 후에 또 유찰이 되면 또 30%를 저감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데요. 매각 기일날 그 경매가 진행하는 날짜에 어떤 부동산 물건에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그 경매가 진행되는 날 1등을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죠. 낙찰자라고도 하는데 이 부동산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이한 명만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여러 명이 다 관심을 보여요. 그럼 이 여러 명이 이 부동산에다가 이 2억짜리 부동산의 가격을 이렇게 적어내는데 가장 이 부동산을 높게 비싸게 사가겠다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죠. 그럼 10명이 들어왔는데 1등에 한 명이 됐어요. 높게 써서. 그럼 나머지 9명은 입찰 보증금을 내거든요. 그 입찰 보증금을 다시 바로 받아가요. 입찰 보증금은 통상 이 물건의 10%를 내요. 2억짜리면 2천만 원을 법원에 냈다가 한 명은 1등이 되니까 그대로 법원에 맡겨두고 나머지 9명은 1등이 안 됐으니까 법원에서 이 돈을 바로 돌려줘요. 그런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는 게 있어요. 1등을 한 사람도 있는데 이 1등보다 좀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차순위를 신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1등이 10%만 법원에 냈으니까 나머지 90%, 1억 8천만 원에 대한 거는 법원에다가 돈을 마련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 날짜에 바로 내는 게 아니고 잔금을 납부하는 기일을 지정을 해줘요. 그 날짜까지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온다든가 갑자기 아니면 돈을 누구한테 빌리기로 했는데 누가 안 빌려줬어요. 그럼 못낼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한테 그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등이 돈을 못 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이 돈을 나머지 90%를 내면 이 소유권은 1등한 사람이 아니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이 부동산에 너무 욕심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요. 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꼭 유념을 하셔야 될 점은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보증금을 바로 찾아가서 다시 은행에다 넣을 수 있지만 1등한 사람이 잔금을 내잖아요. 확실하게. 그 확실해질 때까지는 내 보증금을 법원에서 못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감정평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에서 부동산을 경매를 진행을 시키려면 그 부동산이 얼마 정도 하는지 이 가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대충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실거래가 조사해서 대충 얼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한테 이게 얼마쯤 나올 것 같냐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서 나오는 금액이 감정평가액이에요. 감정평가사들이 이것들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뭐 원가 방식이나 비교 방식, 수익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6개월이나 1년 전쯤에 측정을 한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경매 절차가 바로바로 진행되진 않고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당시에 아무리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낮거나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하겠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은 참고로만 삼으시고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이것을 따로 조사를 하셔야 돼요. 다음은 최저 매각가액인데요.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서 살 때 그 입찰하는 사람들이 최저 한도로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만약에 이 정해진 금액 이하로 쓰잖아요. 최저 매각가액이 8천만 원이다. 그런데 누가 7,500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이 표는 무효 처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10억짜리 감정평가를 받은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처음에 경매 진행될 때는 감정평가액 자체가 최저 매각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억 아래로 입찰표를 쓰면은 무효가 되는 거고 10억 이상으로 써야지만 유효한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억에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시세 가치가 한 9억, 8억 정도 해요. 그러면 한번 유찰 8억으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한번 유찰된 다음에 최저 매각가액은 8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유찰될 때마다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 이상을 써야지만 유효한 입찰이 된다. 그리고 신권에서는 감정평가액이 최저 매각 가격이다. 이 두 가지를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취소에 대한 건데요. 부동산이 그 경매 진행돼야 되는데 부동산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불이 나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이 부동산이 경매 넘어간 이유가 보통은 담보로 걸어서 돈을 빌린 거거든요. 제가 돈을 빌려서 은행한테 5억을 빌렸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그랬는데 제가 이자를 안 내니까 은행에서 제 집을 경매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진행되다가 제가 돈을 구해서 은행에다 돈을 갚았어요. 그럼 이 은행은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경매를 넘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매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해라.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다음 취하라는 것이 있어요. 경매를 누군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주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넘겼다. 그러면 은행이 경매 신청자가 되는 거죠. 이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다시 철회하는 거예요. 제가 신청을 할 순 없어요. 이 취하는 채무자니까. 그런데 경매 신청한 사람은 언제든지 취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돼서 1등이 생겼어요. 차순위 신고도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 취하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매가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중간에 중대한 사항이 변경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이렇게 권리가 세 가지만 있었는데 권리가 하나 더 생겼다든가 토지 위에 건물이 두 동만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든가 이러면은 경매 절차를 잠깐 중지시키고 변경을 시켜서 얘를 추가해서 다시 일반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주로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새 매각 기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각을 오늘 했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감정가가 너무 높아서 아무도 안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10억짜리인데 9억을 썼어요. 아니면 입찰표에 뭘 잘못 썼어요. 그러면 무효표가 되니까 결국은 아무도 안 들어온 게 되죠. 낙찰자가 없었을 때 다음 매각 기일을 지정하는 거. 다음에 다시 법원 경매에 나오는 거. 그게 새 매각 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재매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매를 진행했는데 1등이 있는 거예요. 1등은 보증금 10%를 법원에 냈겠죠. 그러면 나머지 90%를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다 내야 되는데 90%를 안 낸 거죠. 그럼 안 냈으면 어떡해요? 법원에서는 이 물건을 그냥 둘 순 없잖아요. 다시 경매를 진행시키는데 이를 재매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재매각을 다시 할 때 이전에 낙찰받은 애가 A다. 근데 얘가 또 들어올 수 있느냐? 얘는 또 못 들어와요. 당연하겠죠? 한번 이렇게 전과가 있는데 또 하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냈던 보증금 10%는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럴 때는 법원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요. 또다시 경매를 진행했는데 보증금만 내고 잔금을 안 내고 이렇게 되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니까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것을 붙여서 보증금이 원래는 10%인데 10%만 내지 말고 이번에는 20%를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20%를 냈는데 잔금을 안 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을 몰수당할 수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입찰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재매각 기일이라는 것이 있고, 이때는 특별 매각 조건이 붙는다. 보통은 보증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경매 입찰에 참여를 할때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같이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법원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니까 1억짜리 물건이 경매 진행됐다. 그러면은 그때 1천만 원을 내야겠죠? 그럼 이게 한번 떨어져서 8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8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 최저 매각 가격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 누구나 똑같이 내는 건데 자신이 쓴 금액의 10%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이 8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넣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적게 내면 무효표가 되니까 웬만하면 현금으로 내지 마시고 자기압수표로 은행에서 찾아와서 내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다음은 법정 매각 조건이라는 것인데, 법원 경매가 그냥 법원마다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뭐 서울 서부 지방법원에서는 판사 마음대로 하고, 이 수원 지방법원으로 오니까 또이 판사님들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을 법정 매각 조건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특히 민사집행법을 그대로 따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남는 금액이 없다. 경매를 진행시켰는데 채권자한테 남는 금액이 없으면 그것을 취소를 시켜버린다. 어떤 경우는 인수를 시키고 어떤 경우는 말소를 시킨다. 이런 경우들 모든 법원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진행되는 게 법정 매각 조건이에요. 다음은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매 절차가 다 틀리잖아요. 경매 절차마다 특별히 정한 조건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재매각을 했어요. 누가 보증금만 내고 잔금만 안 냈다. 이럴 때 다음 매각 시에 보증금을 20%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토지상에 다른 등기가 있는데 이를 인수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물건에 통용되는 게 아니고 이 물건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돼요. 이런 것들은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매각 물권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비고란에 보면은 써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다음, 말소 기준 등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 매매로 살 때랑 경매로 낙찰받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매매로 살 때는 그 이전에 부동산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잖아요.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뭐 근저당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다 넘어오는 거죠. 하나하나 다 돈을 갚으면서 취하를 시켜야 되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기준 다음에 들어온 것들은 싹 사라져요.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은 빨간 줄에 다 가면서 깔끔한 등기 권리증을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경매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을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해요.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저당권, 근저당권, 뭐 압류, 경매 개시 결정이나 담보 가등기, 전세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기준점 다음에 들어온 권리들은 소멸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세요. 가장 권리 분석 공부를 할때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미리 친숙해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아파트나 빌라나 다가구 이런 주거용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 집주인이 직접 살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주택이 팔리던가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든 상관없이 계약 기간,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살겠다. 그러면 그 기간도 인정을 받고 보증금도 내 보증금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이렇게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기느냐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여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택을 인도받는 거죠. 이사를 들어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다음날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 그 다음날 12시, 새벽 12시에 생겨요. 그리고 경매에서는 이 대항력이 아까 말씀드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생겨 있어야지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우선 변제권이에요.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될때 내가 낙찰자면 수원의 아파트를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건가요? 그 집주인한테? 아니죠. 법원에다가 주는 거죠. 법원이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법원에서는 내가 돈을 냈으면 그 돈을 집주인한테 바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집주인보다 먼저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거나 아니면 압류가 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아니면 세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순서대로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도 있고 더 빠르게 들어온 권리도 있잖아요. 그럴 때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세를 들어갈 때 등기부가 깨끗한데 내가 먼저 들어가서 주민등록이랑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죠. 그러면은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서 나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보다는 내가 먼저 돈을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택이 많은 재산을 차지하죠. 근데 주택이 없으신 분들도 이 집에 살고 있는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재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작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자 해서 나온 것들이 이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아까 말했던 우선 변제권은 이 들어온 순서대로 보호를 해주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분들 있죠. 소액 중에서 일부, 이 일부는 이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라도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최저한도로 생활을 하고 이사를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순서를 뛰어넘어서 주는 최우선 변제권은 무조건 먼저 다 주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동산 매각 대금이 10억이면 딱 5억까지만 나눠주는 거예요. 매각 대금의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개별 매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빚을 져서 저한테 경매 신청이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을 통째로 한 번에 경매 진행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각자 다른 사람한테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각자 따로 경매 진행을 시키는 거죠. 저한테 아파트도 있고 뭐 농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어디에 공장도 있다. 그럼 이네 개를 굳이 한 명한테 다안 팔아도 되잖아요. 그럼 가액이 커지니까 더 낙찰받기 어렵죠. 근데 이네 개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개별 매각을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사건 번호라고 경매 진행되는 앞에 사건 번호, 예를 들어서 2018 타경 12345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 괄호하고 이거를 물건 번호라고 하거든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아파트는 1번, 상가는 2번, 토지는 3번, 공장은 4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개별 매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입찰자로서 여기 뒤에 괄호 번호 있죠? 1번, 2번, 3번. 이걸 정확하게 써서 내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개별 매각 물건인데 괄호를 안 쓴다거나 괄호를 잘못 쓰면 나는 다른 물건에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증금 몰 수도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입찰하셔야 돼요. 다음은 반대의 개념인 일괄 매각인데요.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데 얘를 그냥 하나로 통째로 묶어서 경매에 진행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내가 오피스텔을 통째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을 각자 호수별로 따로 하게 되면 경매 진행을 시키면 개별 매각인데 그럴 필요가 없고 전체를 다한 명한테 넘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전체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거죠. 그거를 일괄 매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일괄 매각인 경우에는 뒤에 물건 번호인 괄호가 붙지 않고 이렇게 사건 번호 2018 타경 12345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타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는 사람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만약에 제가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럼 은행에서 아, 저 집샘TV는 뭐 유튜브도 하고 투자도 많이 한것 같으니까 그냥 신용만 보고 한 20억 빌려줘야겠다.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나 상가, 토지, 공장 이런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 부동산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채무자가 되고 돈을 빌려야 되니까 B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채권자가 되죠. 근데 저한테는 담보할 게 없으니까 제 처남한테 물상보증인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처남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B은행에서 담보로 잡고 돈을 저한테 빌려줘요. 굉장히 착한 처남이죠. 나중에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이 C의 아파트에 담보가 설정된 그만큼만 이 C 아파트에서 받아내고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은 다시 저한테 받아내요. 그게 바로 물상 보증인이에요. 다음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경매 물건에 대한 매각 사항을 기재를 해둔 명세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서류니까 입찰 당일날에도 이전에 내가 조사한 거랑 이거랑 바뀐 게 없나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의 표시나 점유자, 점유의 권한, 그리고 점유할 수 있는 기간, 보증금이나 월세가 있으면 월세까지 다 세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보통 경매 진행하기 일주일 전에 법원에서 비치를 해놓거든요. 그럼 일반인도 가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아, 경매가 진행된다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에 직권으로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집행관을 해당 부동산에 방문을 시켜서 실제 그 부동산의 현황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누가 점유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월세를 내고 있나 보증금을 내고 있나 이런 것을 다 체크를 시켜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거나 협조를 안 해주면 당연히 내부를 못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뭐 유치권이란 부분이던가 이런 경우에는 현황 조사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이것도 꼼꼼히 잘 챙겨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경매 용어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한 20가지 넘는 것들을 같이 예습을 해봤는데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몇번 계속 들어보시고 좀이 단어들과 익숙해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익숙해지시고 이것들이 경매 배우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는데 더 적응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